전소민인가 모모님의 복근과 허리 라인을 만들어 주었다는 바로 이 동작을 업그레이드 시켜 효과를 5배 올린 오늘의 루틴. 하루 한 세트 딱 10분으로 잘록한 허리, 탄력 있는 배, 일자 복근 라인까지 모조리 겟할 수 있는 효율 체감 복근 운동 루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걸그룹 중에 복근 예쁘기로 소문난 두 분이 계시죠. 앞서도 소개했지만 모모님과 전소미님, 이 두 분이 원픽한 복근 운동이 같은 동작인 거 아셨나요? 바로 이 동작, 트위스트 플랭크라는 동작입니다. 전소미 씨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2에서, 모모 씨는 더 쇼라는 방송에서 이 동작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이미 두 분의 탄력 있는 복근 라인만 봐도 이 동작의 효과는 입증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야식으로 치킨, 피자, 탕수육 먹고 고칼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 동작을 매일 한다고 전소민님과 모모님의 복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 밖에도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동작은 예쁜 복근 라인을 만들기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플랭크에서 파생된 동작으로 복부 전체의 탄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코어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트위스트의 움직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굵어지지 않고 잘록하게 쏙 들어가는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옆구리의 탄력도요. 한마디로 진짜 이 한 동작으로 잘록한 허리, 탄력 있는 배, 일자 복근 라인까지 모조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부분이 원픽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지킴이 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앉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복직근이 이렇게 타이트해지기 쉬워요.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나아가 이 복부 근육의 타이트함은 허리에 통증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여 애초에 복부가 굳어있는 상태에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운동을 하면 타이트해진 데가 더 타이트해져서 내 척추에 부담을 주기 쉽거든요. 이 동작은 타이트해진 복근이 더 수축되는 방향성이 아니라서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밸런스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코어 활성화와 옆구리 자극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 소화기 운동, 특히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 탈출에도 좋고 얼굴 붓기 빨리 빼는데도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이제 할 말이 쌓여있어서 더 TMI가 된 것 같은데 못 본 사이에. 아무튼 오늘은 이 한 가지만 해도 효과가 너무 좋은 이 동작을, 한 세트만 해도 앞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의 효과를 다섯 배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루틴, 복근 올킬 루틴 2죠. 매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니 일단 바로 한 세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동! 루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플랭크에서 파생되는 동작으로 어떤 부위보다 상체의 올바른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어깨가 굳어 있거나 견갑 밸런스가 무너질수록 오늘의 루틴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세 포인트를 계속 인지하며 이어나가면 더 예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대의 힘. 기본 플랭크 동작에서 양손 깍지 낀 채로 주먹으로 바닥을 꾹 눌려주세요. 팔뚝 힘이 약할수록 주먹이 뜨고 신체의 무게가 팔꿈치에 쏠리게 됩니다. 주먹, 정확히는 주먹부터 팔꿈치까지 바닥에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바닥에 꾹 누르는 힘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 날개뼈 사이 밀어내는 힘. 마찬가지 기본 플랭크 동작에서 날개뼈 사이를 최대한 밀어 올려주세요. 잠깐 올리고 힘을 푸는 것이 아닌 계속 밀어 올리는 힘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힘은 승모근이 과사용됨을 방지해주는 동시에 코어를 훨씬 정확하게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복부 속 집어넣는 힘. 플랭크 동작은 기본적으로 내 몸의 앞쪽 코어가 사용됩니다. 이때 복부를 축 늘어뜨리면 배에 있는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내 쏙 집어넣진 못하더라도 호흡 내쉬는 동시에 쏙 집어넣는 힘을 꼭 챙기려 노력해주세요.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20초, 마지막 동작만 1분 진행하겠습니다. 플랭크, 양발 어깨 너비로 두고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조금 전에 연습한 세 포인트, 주먹으로 바닥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복부 쏙 집어넣는 힘은 꾸준히 챙겨주세요. 트위스트 플랭크 스테이 라잇. 상체는 기본 플랭크 유지, 골반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기다리겠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는 정면을 유지하려 노력, 배꼽 아래 하체는 바닥 닿기 직전까지 최대한 회전시키려 해주세요. 트위스트 플랭크 스테이 레프트.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발을 옆으로 눕혀 골반을 왼쪽으로 트위스트 유지. 이 트위스트 동작에도 오늘의 포인트인 주먹 누르기, 날개뼈 밀어 올리기, 복부 속 집어넣기는 꼭 챙겨주세요. 트위스트 플랭크 무브. 그대로 호흡 내쉬며 오른쪽으로 골반 이동했다가 다시 내쉬며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상체의 단단함을 유지하며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골반을 움직여주세요. 사이드 플랭크 라이트. 그대로 한쪽으로 상체 열어 사이드 플랭크에서 버티겠습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엔 주먹 누르는 힘이 더 어려울 텐데 동일하게 최대한 누르려 노력해주세요. 버티는 쪽의 승모근에 무게가 치우쳐지지 않도록 옆쪽 날개뼈 밀어 올리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사이드 플랭크 레그 리프트 라이트. 여기서 위쪽 다리를 살짝 올려 마저 버티겠습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 동작에서 다리를 들면 옆구리 탄력을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날개뼈 안정성이 부족해 승모근에 자극이 느껴진다면 이 동작에서 조금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레프트. 다시 반대쪽으로 상체 열어 사이드 플랭크 진행하겠습니다. 가슴은 열고 턱은 당겨 늘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선상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사이드 플랭크 레그 리프트 레프트. 이번에도 위쪽 다리를 들어 옆구리 자극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 동작이 부담스럽다면 쉬거나 기본 사이드 플랭크로 버티셔도 충분합니다. 레스트. 잠시 엎드려 휴식하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호흡 되찾아주세요. 익스텐션. 이번엔 양손 뒤로 총 만들어 기다리겠습니다. 최대한 팔이 뒤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버티며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 플랭크 동작 중 긴장된 승모근을 빠르게 릴렉스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플랭크. 이번엔 두 발 두 다리 사이 완전히 붙이고 플랭크로 기다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인 주먹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복부 속 집어넣는 힘은 늘 챙겨주세요. 다리 사이 꼭 붙이는 힘까지 챙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싱글 레그 업 플랭크 라이트. 그대로 오른쪽 발을 왼쪽 뒤꿈치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유지한 채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바닥을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주세요. 싱글 레그 업 플랭크 레프트. 오른발 내리고 왼발을 오른발 뒤꿈치에 올려주겠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던 복부 아래쪽의 자극을 느끼며 조금 더 힘내주세요.
싱글 레그 오픈 플랭크 라이트. 두 발 제자리. 이번엔 오른발을 최대한 옆으로 열어주세요. 발이 여는 정도는 유연성 코어에 따라 달라질 텐데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열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싱글 레그 오픈 플랭크 레프트. 오른발 제자리. 이번엔 왼발 최대한 열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 상체는 항상 플랭크의 중요한 포인트를 꼭 챙겨주세요.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레스트. 잠시 꿀 같은 휴식 취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이번에도 총 모양을 유지하며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찾아주며 조금 더 쉬어주겠습니다. 플랭크. 다시 처음과 같은 발 어깨 너비 플랭크로 기다리겠습니다. 세 동작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트위스트 플랭크 스테이 라이트. 오른쪽으로 골반을 회전시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오른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추가하면 오른 옆구리의 자극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플랭크 스테이 레프트. 왼쪽으로 골반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과 동시에 마찬가지 왼쪽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주어 왼쪽 옆구리의 자극을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트위스트 플랭크 무브.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오늘의 메인 동작 트위스트 플랭크를 1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호흡 훅 내쉬어주세요. 동작 내내 상체는 정면 유지, 골반은 바닥 닿기 직전까지 회전시키며 내 복부, 소화기까지 충분히 자극시켜줍니다. 많이 회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가장 많이 언급한 세 가지 포인트, 주먹, 날개뼈, 복부 속 이 세 가지를 내내 잘 챙겨주는 것입니다. 1분 다 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싱글벨, 싱글벨, 싱글오르벨. 수고하셨습니다. 동작 할 때 분명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지은쌤 너무하네. 삐 하고 이렇게 또 욕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수명 늘어나니까. 중간에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 수만 번 들었겠지만 물론 내려오기도 했겠지만 괜찮습니다. 끝까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면 돼요.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상쾌해지지 않나요? 분명히 1시간 내로 화장실 신호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루틴 활용법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자주 체한다, 변비를 달고 산다, 그리고 내 배는 특히 너무 밋밋하다, 통짜 허리다 하는 분들은 우선 다른 루틴은 잠시 패스해두고 이 따끈따끈한 루틴을 일주일 동안 딱 한 세트만 매일 지속해주세요. 평소에 특히 약했던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면 밸런스가 좋아져서 기존에 하던 다른 운동들, 평소에 하던 운동들을 했을 때도
효과를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선생님 저는 이거를 집중할 건데 선생님의 이달의 루틴도 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분들은 베스트는 요거 한 세트 하고 나서 힘 닿는 데까지 오늘의 루틴까지 클리어 하시는 겁니다. 혹은 나는 따로 다니는 운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뭐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운동을 합니다 하는 분들은 복근 운동하는 날 요 루틴 한 세트를 묶어서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럼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지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 영상에서 저와 매일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